훨씬 더 좀 완성도 있게 만들어야겠다. 조선군은 장수부터 병사까지 계속 무언가 존재감 있게 등장을 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희열이. 칼을 어떻게 썼고 총을 어떻게 쐈고. 어마어마한 스킬을 보여주죠. 우리가 익히 들었던 하객진과 여기서는 이제 거북선이 출연하죠. 역량의 프리퀄 같은 작품이니까 훨씬 더 좀 완성도 있게 만들어야겠다. 한산 그리고 부제가 용의 출현이잖아요. 그 용의 소리가 초반부터 계속 무언가 존재감 있게 등장을 합니다. 외군들이 볼 때 그 무게감이라든가 좀 공포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북선이 하객진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그 전술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이번에는 정말 그 거북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역할을 했으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묘사가 됩니다. 현대 전차전, 현대 전략전의 컨셉으로 음악을 작업을 하고 있고 칼을 어떻게 썼고 총을 어떻게 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하객진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그 해전이 나오니까 상당히 버라이어티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버추얼 프로덕션이라는 작업과 프리비주얼이라는 두 가지의 어떤 기술적인 사전 시각화 작업이 매우 중요했어요. 좀 더 정교한 영상이나 최종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프리비즈라는 결과물을 놓고 실제 촬영을 시작했고요. 그때 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보여주자. 조선갑은 활에 강하고 총탄에 강해요. 조선군은 포로 쏴서 침몰시키는 전술이고 그 외군갑옷 같은 경우는 칼싸움이 굉장히 유리해요. 외군들은 무조건 배를 붙이고 월선을 해서 배에서 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전술이고 이순신의 인물은 의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 전쟁의 이 인물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거를 철저하게 관객들이 어떤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형태로 지금 음악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키자카는 어떤 되게 야망의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악기 구성도 이쪽은 금속성의 재질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조선의 군형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소박하고 검소하고 전투를 시작해서 좀 더 희열감을 주기 위해서 조선과 외쪽의 진영의 미술적인 포인트를 마블 영화의 히어로처럼 되게 상징적인 우리의 영웅이자 무엇보다도 실존 인물이었죠. 야, 우리나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걸 느끼게 하고 싶고 일반적인 힐링보다는 굉장히 살아가면서 운동력이 좀 되게끔 힘을 줄 수 있는 영화일 수 있겠다. 모든 국민이 하나가 돼서 한 뜻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더 큰 영화. 우리 영웅의 어떻게 활약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이제 깜짝 놀라실 거다. 영화 한산 용의 출연이 코로나로 좌절하고 그리고 지쳐있고 힘들었던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영화 한산 영예 출연도 화이팅!